Hi there.엄마 소스라지게 지지직대네. 굉장히 무서워. 실질적으로는 이런 물체들이 없는데 안구 안에서 뭔가 벌레라든지 먼지 같은 게 떠다니는 것들을 빈문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특별한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. 초고주파대요. 4만 40kHz 대역까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, 음파 탐지 수송 장비입니다. 지저분한 그 위치 어느 곳에서도 어떤 그 특정한 고주파 대역의 소리는 발생하지 않고 있네요. 이제는 저렇게 된 지 1년이 넘어가니까 그냥 저러려니 하고 냅두게 됐는데 고치고 싶긴 했어요. 이 아이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걸 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아빠를 뛰면서 짖는다든지 아니면 빙글빙글 돌고 덤블린다. 알파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. 근데 갑자기 그게 지금 생각났어요. 파리가 막 날아다녔는데 이 정구에 딱 들어간 거예요.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하나의 뭔가가 딱 거기에 집중하면은 지속적으로 걔는 거기 계속 집중하게 돼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집중하고 있는 거를 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어요.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뭔가가 다음에 또 해요. 또 뒤져. 다른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. 행복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. 이제 앞으로 종만 쳐. 종 치는 걸로 바꿔.